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3주간 목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복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갈수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심과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심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섭리입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섭리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섭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물은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만물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섭리는 피조물을 완전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지성과 자유를 지닌 천사와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과 더 나은 것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천사와 인간은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물리적 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중대한 윤리적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윤리적 악의 원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여 악을 허락하시는 것이며 신비로운 방식으로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구체적으로 삶 안에서 보겠습니다. 피정에서 신자분들을 보면 갑작스런 사정으로 못 오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피정인데 섭리적으로 도와주시면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못 오는 분 대신에 피정에 오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무장이셨는데 어렵게 휴가가 있었는데 어머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본당 사무장님의 휴가는 성당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갈 수도 없고, 휴가가 있더라도 피정 일정과 맞추기는 정말 어려웠을 텐데, 어렵게 오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갑작스럽게 못 오시는 분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사무장님과 어머님을 뵙게 되니, 다른 시각으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잘 모르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끄시는 다른 방식이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으로 이끄신 섭리에 대해서 잘 설명된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작용한다는 말씀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십자가와 부활 체험들을 통해서 선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가기를,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대로 가기를
우리 모두는 희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함께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지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요함, 차분함, 조용함 가운데에서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미사의 본기도로 마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부활 시기에 저희가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깊이 깨달았으니 온갖 오류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